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 차보영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OTT 관련된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옆에 보시면 저희 공식 채널이죠. 허브경제TV라는 텔레그램 공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혹시 어떻게 입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폰 이걸로 이제 좀 나눠서 좀 깔끔하게 정리해놨거든요. 이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도 모르겠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644-1873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. 저희가 뭐 3분 허브리핑이라든지 한정판을 통해서 시황과 재료를 설명해 드리고 있고, 내년을 준비한 회원님들을 위해서 탑3 종목도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. 요청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. 옆에 보시면은 뉴스에다가 그 뉴스가 어떤 종목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요, 2022년 좀 건강하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좀 예상이 많이 되고 있죠.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12만 5천원 정도로 준비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. 지금 한 8만 8천원 정도가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12만원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40에서 50% 정도의 상승폭은 열려 있다라는 거겠죠. 증권사는 동사에 대해서 2022년은 전년과는 달리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진단을 했습니다. 이어서 단순히 작품 편수만 비교해 본다라고 해도요, 2021년은 25편 내외였는데 2022년은 30편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겠죠. 10%에서 20% 정도 증가할 거니까 매출도 그 정도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, 이것 중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, 흥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상 이상으로 더 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작품 라인업에 있어서도 대작이라고 평가가 되는 3편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장르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흥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이거는 모릅니다. 이거는 일단 오픈이 돼 봐야지 흥행을 할지 아닐지를 좀 알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던 드라마가 흥행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, 전혀 생각 못했는데 그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흥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2022년 OTT 판매 관련해서 8편 가량이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. 넷플릭스향 2편이고요, 아이치향 2편, 그 다음에 나머지 4편은 계열 OTT 이 뭐 TV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2022년 하반기에는 애플TV가 반영 예정이었던 그 드라마, 미국 드라마 있잖아요. 이 부분이 반영 예정이 되어 있던 동사의 제작 역량 한 단계 더 레벨업 해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게 2022년 하반기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 그 제작을 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랑 파이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해당 작품은 총 10부작이요. 1부당 뭐 30분씩 나오는데, 뭐 구체적인 제작비는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미국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회당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제작비가 책정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은 제작비가 총 한 500억 정도 내외 수준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좀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. 수익 배분은 스카이댄스와 동사가 50:50 이렇게 나누어 갖는 구조죠. 향후 시즌 2가 제작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고, 만약에 이 드라마가 또 히트를 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또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뭐 해피니스는 종료가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어서와 조이라든지 아니면 멜랑꼴라이 이거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마감이 되고 있는 드라마죠. 자, 그리고 이제 배드 앤 크레이지라는 드라마가 오픈이 될 거예요. 이거 같은 경우는 금토 드라마고요. 불가사 같은 경우도 토일 드라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거기에다가 새로운 드라마입니다. 물론 이거는 이제 내년 초반에 내년 3월에 내년 1월 3일에 첫 부작으로 첫 방영이 시작이 되는데, 얘는 월화 드라마입니다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TVN 쪽으로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OTT라든지 이런 쪽 넷플릭스라든지 쪽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
스릴러라든지 아니면 뭐 도깨비랑 비슷한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좀 코미디가 좀 가미된 이런 드라마라든지 굉장히 장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 불가사리라든지 아니면 배드 앤 크레이지 같은 경우는 나름 기대를 하고 있는 드라마다라고 일전부터 설명을 드렸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, OTT라든지 아니면 뭐 TVN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조금 더 보유하게 된다라는 거죠. 새로운 드라마가 이제 결국은 구작으로 들어갈 거니까 종료가 되면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, 지금 뭐 TVN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들 만약에 여기서 흥행을 한다 그랬으면은 다시 한번 OTT 채널로 재판매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. 그 전까지 열어두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작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차트상으로 보면은요, 지금 자리는 뭐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우리가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 구간은 나름 좀 저점이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좀 바닥이구나라고 생각이 될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차피 우리가 요 라인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수익 내고 다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좀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지만, 여기서 밀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이거는 도망갈 자리는 아니니까 버티면 된다, 또는 여기서 혹시 여기서 안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는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파동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될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스위트 홈이죠. 스위트 홈이 시즌 2가 확정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거 시즌 1을 제작했던 회사이고 넷플릭스 쪽에 했던 부분이고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큰 흥행을 보여줬던 드라마였다. 그게 시즌 2가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거는 시즌 1보다 몸값을 더 높여서 팔 수 있다. 그렇게 좀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옆에 보시면은요,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요거 이용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유익한 정보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다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요.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뭐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야 이쪽으로 더 들어올 수 있게끔 제가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요거 보고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뿐만 아니라 저희 쪽 바로가기 버튼 눌러주셔도 되고요. 저희 올해 마지막 이벤트죠. 허브 산타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